천상의 화원이라 불리기도 하며 태초의 생명을 고스란히 품어 신비한 형상을 가진 이곳. 생태계라는 것은 그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을 하는 거죠. 억겁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순환하며 자연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그래서 태초의 원시림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곳은 극상림의 숲, 바로 곰배령이다. 해발 1424m, 한계령을 사이에 두고 설악산과 마주하고 있는 전봉산. 전봉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능선에 자리한 곰배령은 우리나라 전체 식물종의 20%가 자생하는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이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다. 곰배령으로 가는 길에는 눈을 뗄 수 없는 원시림의 비경이 펼쳐진다. 수령이 몇백 년에 이르는 거대한 교목들과 훼손되지 않은 자연 풍광.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야생동물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절로 자아낸다. 그래서 이곳 곰배령을 보고자 매일 아침이면 전국 각지에서 탐방객들이 몰려든다. 하루에 이 곰배령에 오를 수 있는 탐방 인원은 모두 600명뿐이다. 다른 곳하고 비교했을 때 좀 인위적인 것이 적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것이 좀 오고 싶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나 마을 민박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 출입이 가능한데 신분 확인 후에야 이 입산 허가증을 내준다. 우리나라에서 생태 보존이 제일 잘 된 곳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번 기회에 찾아왔습니다. 예약을 하기 힘드셨겠어요? 예, 힘들었죠. 예. 그래서 여기 시망자가 푹 많은데도 못 왔어요, 다. 지가 83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데 오는 건 기적이죠, 정말. 네. 이렇게 엄격하게 인원 제한을 두고 있는 건 탐방객으로 인한 자연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다. 여기 올라가시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부터는. 네, 여기 주차장 가서 전부 다 볼일 보시고 다니시면서 도토리에 다 주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토리 주시면 안 돼요. 자연에서 나는 것은 원래 자연의 것이므로 아주 작은 것조차 인간의 손이 타지 않아야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간혹 길 탐방로 주변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워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 도토리가 다람쥐나 아니면 요 산에 살고 있는 멧돼지의 주 먹이가 되는데 이거를 사람이 주워가 버리면 멧돼지는 내려와서 먹을 게 없으면 민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개들을 먹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충분히 바닥에 떠주면 여기는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래야 개들도 어느 놈은 땅속으로 들어와서 싹을 틔울 거고 숲을 건강하게 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탐방객들이 주워가면 그 역할이 빠지게 되죠. 20년째 곰배령을 지키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이금성 씨를 따라 본격적으로 곰배령의 면면을 살펴보기로 했다. 보니까 좀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이 어두워졌던 얘기는 그만큼 햇빛이 여기 도달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햇빛이 숲이 작으면 햇빛이 여기까지 도달을 해서 여기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 여기는 햇빛이 도달을 못하니까 예. 기온이 굉장히 서늘하고 시원합니다. 조금이라도 햇빛을 더 받으려고 하늘 향한 나무들의 치열한 경쟁은 울창한 숲을 이루었고 한낮에도 빛이 잘 들지 않을 정도다. 곰배령으로 가는 길은 최소한의 탐방로만 마련돼 있다.
안쪽 숲으로 들어갈수록 길조차 없는 그야말로 원시림 그대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다양한 식생들이 눈길을 잡아끈다. 깊은 산지에 자생한다는 낯선 생김새와 이름을 가진 이 꽃 역시 그중 하나다. 이 꽃은 좀 특이해 보이는데요? 예예. 예. 노마 시대 때 그 병정들이 썼던 투구 모양을 닮아서 투구꽃이라고 합니다. 투구 모양의 꽃잎 밑에 독성의 뿌리를 가졌다. 이 멧돼지들이 예. 요 풀은 안 팝니다. 뿌리를 안 먹어요. 아, 멧돼지예요? 예. 이 독초는 잘 안 팝니다. 멧돼지들이 미리 알아요. 아, 그걸 본능적으로 아는 모양이에요. 예. 이게 이제 이런 꽃들이 많이 있는 데는 훼손이 좀 덜 돼요. 투구꽃 옆에 자생하고 있는 거대한 양치군락도 눈에 띄는데 이 숲을 오랫동안 지켜온 대표적인 식생이다. 그 투구보다 사실은 이런 애들이 이 숲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이 풀이요? 예, 예. 이건 이제 관중이라는 고사리과의 식물인데 예.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남은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 2억 년, 3억 년 됐다고 보니까 이런 애들이 여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약 2억 년 전부터 번성했던 양치류인 관중이 거대한 군락을 이루어 마치 태고젓 공룡시대의 숲을 떠올리게 한다. 숲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경쾌한 계곡 물소리.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임에도 늘 풍부한 계곡물이 넘쳐 흘러 나무와 식생들, 그리고 야생동물들에게 부족함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곳은 산림 전체가 거대한 천연 저수지인 셈이다. 일반 사람들은 이 펜스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숲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쟤네들 영역을 인간이 침범 안 하니까 활동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곳곳에 개체수들도 많고 그다음에 자기를 위협하는 동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많이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커다란 나무마다 치렁치렁 덩굴이 감싸오르고 있는 모습도 원시림이 보여주는 특징이다. 마치 한 마리 뱀처럼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간 이 덩굴은 노박 덩굴이라 부르는데 엉키고 설켜서 도태될 나무들을 자연 도태시킨다. 나무로 보면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이 자연의 순리인 것이다. 산림 관리 차원에서 보면 다른 나무의 유해한 덩굴은 없애는 게 좋겠지만 꽃배령에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게 원칙. 쓰러지고 죽은 나무들 역시 그대로 둔다. 저기는 죽은 나무가 되게 많네요. 예, 저희들은 저기는 안 들어갑니다. 관여도 안 하고. 탐방로에 전혀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저기는 그대로 둡니다. 쓰러져서 이제 흐르 돌아갈 때까지 사람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간혹 탐방로 주변에 쓰러져 있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위험한 경우에만 죽은 나무를 치우고 다른 경우에는 그냥 두어서 자연의 이치대로 숲이 운영될 수 있게 죽은 나무조차 보존하는 것이다. 곰배령 정상을 향해 가는 길. 아이고, 어떤 분이 또 여기다 놓고 가셨네. 쓰레기 역시 그대로 두고 만다. 왜 여기 다시 길에다 두시는 거예요? 아, 요 이제 주인 찾아가시라고 어떤 분이 그래 실수로 떨어뜨린 분이 계시면
찾아가시라고 아니면 생각이 있으신 분은 갖고 가십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안 찾아가시면 저희 직원들이 다 주워갖고 회수해서 갑니다. 꺼내놔야 보이니까 갖고 가고 올라갈 땐 조금 무겁잖아요. 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 주워 갑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 가는 거죠. 마음이 예. 좀 그러네요. 예, 두고 가도 또 생각 있으신 분은 저걸 갖고 가시니까. 아, 예. 드디어 엄마의 품처럼 넓고 완만한 산봉우리. 해발 1164m의 초지 곰배령에 닿았다. 여기 곰배령인 예. 거죠? 말 그대로 천상향원 곰배령입니다. 이제 꽃이 다 꽃들이 보이네요. 예, 꽃이 다 진상. 곰배령에 오르니 또 다른 생명의 신비가 열린다. 해발 약 1100m 고지엔 한 그루의 나무도 없는 드넓은 초지가 펼쳐지고 그 초지에선 각종 야생화가 환상적인 물결을 이루어 천상의 화원이라고도 불린다. 탁 트인 고지대의 철마다 피고 지는 아름다운 꽃들의 향연. 이곳이 바로 야생화의 천국이다. 전봉산 전체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입산이 금지되지만 5km의 탐방 구간에선 귀한 야생화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탐방객의 입산은 곰배령 입장에서만 보면 사실 득보다 실이 많다. 탐방객들의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야생동물들을 유인해 초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 오후 2시 되면 탐방객들 다 내려가고 나면 여기에 사는 원 주인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멧돼지라는 놈이 와서 이걸 파는데 예. 이거는 파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풀에 이제 먹이 활동 있는 중에 하나인데 풀뿌리를 먹기 위해서나 예. 아닌데 여기는 이제 좀 심각한 게 사람이 뭔가 음식을 먹고 버렸기 때문에 예. 이 음식물 냄새가 나서 여기 와서 파는 겁니다. 제일 나쁜 게 막걸리, 뭐 사과 뭐 이런 걸 이렇게 이런 건 썩어 그리고 버리는 그런 행위 때문에 요 주위가 많이 훼손이 된 겁니다. 곰배령의 아름다움이 알려지면서 해마다 탐방객은 계속 늘고 있다. 사람이 드나들면 훼손은 불가피한 일. 최근 이 곰배령을 두고 이용과 보존의 조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원시림의 원형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생태 탐방을 유지하기 위해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 날 다시 곰배령을 찾았다. 어제와 다름없이 무성하게 우거진 나무숲. 깊은 원시림을 헤치고 들어가 나무의 생태를 살펴보고 있는 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오장근 박사다. 우리는 그와 함께 곰배령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교목층으로 이제 자라면 이렇게 높이가 한 거의 15m 정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로 길게 뻗은 거대한 피나무. 보통 온대지방에서는 8m가 넘는 나무들을 교목층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교목층에서도 지금 보는 피나무는 상당히 큰 축에 속한다. 그러면 이 정도 두께면 얼마나 된 걸까요? 예, 이 정도 크기면은 한 200년 이상은 예,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나무가 큰 나무가 있다는 것은 예, 숲에서 이제 나무가 많은 이런 나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숲은 예, 더 이렇게 온실임에 가까운 그런 숲으로
보존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대박이네. 한 직경이 70 정도 됩니다. 70. 높이는 한 15m.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피나무가 지금 이 상태는 한 15m 정도 자라는데요. 이게 이제 더 자라다 보면은 20m 이상도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사람 키 정도의 관목을 지나 2m에서 8m까지의 아교목에 이르고 그 단계를 지나 형성된다는 최상층, 숲의 마지막 단계라 불리는 극상림이다. 지금 보고 있는 피나무들이 거대한 군락을 이루어 극상림의 숲을 형성하고 있다. 전봉산 극상림 숲속에선 피나무 외에도 다양한 교목들을 관찰할 수 있다. 서나무라고 불리는 이 나무 역시 극상림의 숲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목층으로 곰배령 곳곳에 큰 군락지가 있다. 깊은 산속 굽이굽이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 펼쳐지는 무한한 원시림. 이번엔 수령 100년짜리 신갈나무 앞에 섰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게 분포하는 것이 바로 이 신갈나무 숲으로 극상림을 형성하는 나무 중에서 가장 크게 숲을 이룬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 밑에 도토리가 많이 있네요. 네, 지금 도토리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싹을 이제 형성하려고 이렇게 순이 났습니다. 아. 금년에 떨어진 종자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싹이 나고 예. 이파리가 나게 되면은 예. 이렇게 큰 신갈나무가 되는 거죠. 아. 가을이면 도토리가 열리는 신갈나무. 이 귀한 열매는 다람쥐와 새 등 동물들에겐 먹이가 돼주고 또 일부는 다시 나무가 돼서 숲을 이룰 것이다. 한없이 너른 품을 가진 숲에선 늘 생명의 탄생과 소실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나 올라왔을까? 현재 고도를 한번 측정해봤다. 산허리 이상의 높고 깊은 산지에 분포하는 거제수나무는 쭉 뻗은 키가 특징. 높이가 무려 30m까지 자란다. 부피 생장을 하면서 껍질이 얇게 벗겨지는 것도 특징이다. 무엇보다 거제수나무는 많은 낙엽을 떨어뜨려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큰 숲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주로 이제 1000m나 2000m 높은 산에서 군락을 형성하면서 이제 잘 자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에서 그 떨어지는 낙엽들이 토양을 비옥하게 해가지고 침엽수가 들어오는데 상당히 이제 개척작가를 해주는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물천이의 마지막 단계라 불리는 화렵수 극상림. 하지만 오랜 세월과 함께 또 다른 천이가 일어나면 언젠가 침엽수 군락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갈 것이다. 숲은 끊임없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죠. 이제 종들이 바꿔져 가고 또 다른 종들이 들어오고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 많은 세월들이 지나고 또 원래 있었던 종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하는 거죠. 화렵수가 이룬 극상의 원시림과 각종 야생화가 이룬 아름다운 천상의 화원.
이를 더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과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팽팽하다. 과연 숲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은 없는 걸까? 사람을 꼭 안 들어가게 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볼 수 있는 곳은 이제 보게끔 해주는 것도 인간이 누리는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람도 그 숲에서 많은 치유들을 받고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 숲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숲을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숲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생명의 역사를 되풀이해오며 일궈진 먼 시림의 바다. 곰배령으로 가는 이 극상 군락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도록, 인간의 욕심이 화가 되지 않도록 숲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